할렐루야. 오늘은 전투기도 2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전투기도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유명한 과학자가 참 믿기 어려운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실험을 하는데 한 머그컵을 이렇게 가지고 그 머그컵을 가지고 기도하는 실험입니다. 이 컵으로 커피를 마시는 자는 건강하게 되게 하옵소서. 한 과학자가, 여러분, 무슨 뭐 마술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특별한 뭐 신비주의자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머그컵을 가지고 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 이 마그잔을 가지고 마시는 사람은 건강케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컵을 잘 싸가지고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미국에서 유학 중이기 때문에 뭐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학생활 해본 사람은 늘 돈에 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싼 곳에서 저렴하게 좀 커피든지 뭐 쌀이든지 빵이든지 뭐 이런 사는 곳을 잘 알아서 구입을 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머그컵을 받아들이고 참 그동안에 그 저렴한 마트 같은 데서 커피를 사서 마셨는데 그 머그컵에다가 그 산 커피, 마트에서 산 싼 커피를 부어서 마셨는데 신기하게 맛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맛이 달라질까? 그렇게 해서 그 실험실에다가 그 커피를 좀 분석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 그 커피가 커피 머그잔에 그 커피가 부어지기만 하면은 노화 방지 물질인 항산화 물질이 갑자기 높아지는 놀라운 실험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컵에다가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해서 이 컵으로 마시는 자는 건강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커피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뭐 이거 무슨 요술도 아니고 마술도 아니고 이건 과학자가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그런데 그 기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했더니 한 달 후에는 그 방 안에 있는 다른 컵에도 똑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이게 기도를 안 했는데도. 예.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 기도를 했더니 그것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커피 속에 있는 항산화 물질 노화 물질이죠. 암도 예방할 수 있고 또 감기도 예방하고 또 우리를 그 세포를 노화를 방지시키는 그러한 그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커피라 이거예요. 얼마나 건강한 커피입니까? 커피만 마셔도 건강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실험을 누가 했느냐 하면은 미국의 그 위대한 물리학자인 스탠퍼드 대학의 양자 물리학자인 윌리엄 틸러 박사의 실제 실험 결과라는 거예요. 예, 양자 물리학자인. 그래서 왜 이런 실험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찰자의 효과라는 그러한 효과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그 와이즈만 과학원이라는 이스라엘에서 그 입자를 방출시키는 실험을 했는데 두 개의 작은 틈을 통해서 입자를 이렇게 전자 입자를 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입자라고 생각하는 과학자가 바라볼 때는 정확하게 입자가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따라서 가지런히 두 개의 틈이 그 벽에 딱 조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입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지 않고 그것을 쐈을 때는
이게 그냥 빛이 퍼지는 것처럼 그냥 퍼졌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 물질이 가장 뭐 분자로부터 또 그것을 쪼개면은 또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쪼개면 원자핵이 있고 또 중성자와 양자가 있고 그걸 또 쪼개면은 입자가 나타나.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입자가 나타나. 이것이 바로 최소 단위인 미립자의 단계인데 이 미립자는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것이 입자가 되기도 하고 파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입자냐 파자냐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소립자인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러한 그 유명한 틸러 박사, 스탠퍼드 박사, 그 양자 물리학의 권위자인 틸러 박사가 실험한 윌리엄 틸러 박사의 실험 결과는 이와 같이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마시는 자는 건강하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그것을 보냈는데 실제로 그 기도대로 그 커피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물질이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마치 파장의 물질이 입자로 변화가 되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양자 물리학에 나타나는 또 물리학적인 그 공명의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메트로놈 두 개를 뭐 음악 하신 분이 계시니까 박자가 조금씩 다르게 엇박자로 메트로놈을 가만히 두 개를 켜놔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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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가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희한하죠? 이게 서로 간에 어떤 공명을 통해서 공감이 되고 같은 파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건강하기를 기도할 때, 그 건강한 생각의 파장이 그 사람의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양자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그 병든 어떤 장기라든지 병든 세포가 생명의 공감대로 같은 공명을 일으켜서 건강을 유지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과거에는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지금 현대 21세기의 물리학은 이제는 과거의 뉴턴적인 아니면 데카르트적인 고전 물리학에서 이제는 벗어난 거예요. 그 21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들어왔게 되고, 이제 21세기에는 데이비드 봄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그 양자 물리학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 보면은 실제로 우리의 병에 걸렸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분자와 원자와 또 원자를 잘 자르면 그 미립자의 그 파장이 변질된 거예요. 나쁜 방향으로, 악성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장을 생명 에너지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에너지를 통해서 그걸 공감하게 하면은 그 파장이 변질된 것을 다시 원상 회복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에너지요, 기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있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어떻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법이 딱 있어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나의 법, 나의 뜻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과 생명의 역사를 꽉 채워놨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몫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산더러 던지어 바다에 던지어지리라. 들려서 던지어지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뭐하라? 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4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한 줄로 믿어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구해야지만 이것이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라 이거야. 그래야만 그대로 된다 이게.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적인 양자 의학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물질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념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물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이비적인 무슨 뭐 마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 사이언스와 같은 뭐 유명한 누구 배우가 뭐 크리스찬 사이언스에서 그뭐할수 있다. 뭐 I can do 하면은 그 신념으로 뭐 이렇게 변화되고 뭐 이런 응답이 되고 뭐 자기 소원을 이룬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원하시는 이러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그것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시나니 그것은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이지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병들고 우리가 왜 사업이 잘안 되고 우리가 왜 경제적으로 또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느냐.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거역했을 때, 그게 마귀가 뭐할 틈을 주는가요? 틈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요.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는 자예요. 우리의 불법을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누구누구 저 사람 보세요. 예? 하나님 불법을 행했지 않습니까? 마땅히 이것은 범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법 안에 있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뭐 하나니? 속하나니. 마귀 너희가 되는 이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마귀에게 죄 범죄하여 마귀의 속임수로 죄를 짓고 마귀의 노예가 된 자를 구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구하게 된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죄와 사망의 법. 모태로부터 범죄하여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 아니에요? 마리아의 피를 이어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기적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정죄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지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땅에서 하늘로 간구하는 기도, 소원을 드리는 기도,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이 사업이 이번에 꼭 번창하게 해 주십시오. 내 남편이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식이 합격하게 해 주세요. 이번 시험에 꼭 승진하게 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들을 많이들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은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늘에서 땅으로 권세 있는 전투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첫 번째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제는 너희 원하는 대로 이 산이 너희를 괴롭히는 거냐? 그러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오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라. 너희 중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저 뽕나무를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오리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전투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어떠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사업에 파괴하려고 하고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병의 뽕나무는 뿌리 뽑혀서 바다에 던지어 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는 아직까지 고전 물리학적인 데카르트나 뉴턴적인 이러한 그 분석적인 사고만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현대 의학이 이러한 뉴턴적인 이러한 사고방식의 실험을 통해서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또 사람을 치료할 때 그 물리학적인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연적인 이러한 치료 방법을 통해서 물리학적인 법칙 안에서 약을 투여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낫게 되는 그러한 고전적인 물리학적인 방법으로만이 지금 통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스탠포드 그 틸러 박사가 이 컵을 마시는 자가 건강하게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 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 집사님 또 어떤 자매님 형제님께서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해방하는 역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자에게서 물러날지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양자 물리학적인 역학적인 이러한 면에서 그 물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파장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귀적인 이러한 흑암의 권세에 있게 되면 마귀의 역사는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정상적인 세포의 파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에너지장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에너지장의 근원이 망가뜨리게 되면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분자 구조가 바뀌면은 또한 세포가 망가지는 겁니다. 세포가 망가지게 되면 질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이라는 그 세포가 우리 속에 항상 누구에게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그 암세포를 수선하는 그러한 면역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멸시키는 그러한 우리 몸속에 있는 생명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라 이게. 그러나 이미 이것을 진전이 되어서 암에 걸린 사람도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암은 저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우는 것처럼 암세포는 다 도말될지어다. 밀초가 녹듯이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세포가 변화되는 역사. 다시 파장이 회복이 되는, 질병을 일으키는 에너지장이 사랑의 에너지로, 치유의 에너지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는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갔지만은 이제는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역학적인,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단 이것이 약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에너지를 통해서, 그래서 사랑받는 세포는 노화되지 않고 건강한 세포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많은 그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구걸하는 것이죠. 거지죠. 거지를 향하여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을까 이렇게 받아볼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며 그 팔을 잡아 일으키매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은 바로 의사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늘 사도들과 함께 다니며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이러한 그 기적적인 역사를 목도하면서 의사로서 그러한 그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는 용어는 의학적인 용어예요. 의사만이 쓸수 있는 용어예요. 식자가 기록할 수 있는 용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에 있는 것은 뭐가 있길래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이요. 치유의 능력이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전이가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을 때 많은 경우에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는 보고 놀랐을까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을 보고 성령 받은 것을 알게 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양자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치유의 에너지요, 생명의 에너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는 나오는 그 말씀대로 나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위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치료하는 광선이 내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돼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뛴다 그래서 기뻐 뛴다. 저는 그제 진료실에 보면은 뭐좀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이 있죠. 그리고 밑에는 양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고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희한한 뭔가의 광선이 이렇게 쫙 저는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표적으로 다른 그 원본 그림에는 없는 그러한 광선이 위에부터 어린 양의 머리를 통해서 쫙 광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그 순양의 오른손, 오른발이죠. 오른발에 이게 빛이 쫙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이니까 아, 저에게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할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의 어린 양들에게 또이 주의 종인 영적 리더인 이박 목사가 안수할 때에 치료의 광선이 사랑한 자들에게 임하여 놀라운 기적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쭉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자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그러한 생각, 그러한 에너지가 기도를 통하여 그대로 상대방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양자 물리학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냥 하인의 딸이 낫게 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 멀리서 그리고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너의 부하를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고 기도만 해주시면 내 부하는 낫겠나이다. 실제로 믿음대로 되라 했을 때그 일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느냐.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알라 얘기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에 가공할 무기를, 이 파괴적인 능력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 국군들이 이제 뭐 낙동강에서 완전히 밀려 있다가 회생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아니었어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 그냥 뭐 며칠 동안을 그냥 그 함포로 그냥 인천을 두드려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놀라운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거예요. 마치 기도에 미사일을 쏘는 것입니다. 어머 사격을 하는 것이에요. 기도에 화염방사기로 적진을 불사르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오기 전에 여러분 미리 기도해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 회방하는 역사를 완전히 파쇄하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적진이 파쇄되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그리스도 안에서 전쟁으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부인하든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무리들과 하늘나라에 속한 무리들 간의 영적인 접전이에요. 교회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는 거예요. 왜냐, 눈에 가시라 이겁니다.
이 교회 때문에 마귀의 일들이 멸해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자가 치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으로 침례가 됐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가족이 되었다고 선포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침례된 거 아니에요.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그때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제는 진영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사단이 마귀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지만 신앙생활에서 깨어서 경성하며 기도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한다면은 여러분이 이미 마귀의 미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가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삶, 그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 땅에서 유지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그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와 마귀에 속한 세상 임금의 마귀인데 마귀에 속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과 또한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옛 육신, 옛 자아란 얘기예요. 이세 가지 원수와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뭐 진리의 허리띠요, 평안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의 불화살을 막아내고 구원의 투구를 써서 모든 원수의 미혹된 생각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물리치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말씀의 칼로 원수를 무찌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각계 전투를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뭐, 그거 뭔 필요해? 영적인 세계의 눈이 캄캄이냐 그런 게 필요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진리와 의와 또한, 전투화와 복음의 전투화와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것을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그랬어요. 날선검. 이런 도가 아닙니다. 검은 양날검이에요. 그 양날검이 하는 건 뭡니까? 원수를 무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를 하냐면은 그 말씀의 검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불신의 영, 악한 영들의 그 관절을 찔러 쪼개버린다 이거야. 예? 이게 우리 자신의 관절과 골수가 아니고 귀신들의 골수와 관절을 잘라버리고 쪼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나가 자빠져버리는 거예요.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그냥 그 관절을 쪼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병신, 그, 그냥 나가 떨어져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각계 전투를 통하여 나를 공격하고 있는 원수의 관절을 잘라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관절뿐만이 아니라 깊은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것이에요. 저는 이러한 그 경험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초신자 때부터 그 마귀와 접전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영적 싸움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승리하는 궁극적인 무기는 뭐냐? 검입니다. 아주 시퍼런 검이 딱 잡혀져 있고 그것으로 그냥 마귀의 목을 쳐버리면 그냥 완전히 괴멸되는 걸 내가 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마귀와 그 군사들에게는 그 마귀의 그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들이 꼼짝 못하고 나가 떨어지고 만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전투 기도라는 것은 능동적이고 또한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유명한 기도의 사람 하면은 그 조지 뮬러라고 하는 그 독일인 유명한 고아 사역자가 있죠. 그 선교사님이죠. 그분은 단 50센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천 명의 고아를 돌보는 그러한 엄청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뭐 바자회를 열고 또 무슨 뭐 헌금을 요청하고 모금 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고아원에 있는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그 하루는 그 2,000명이나 되는 고아에 먹일 우유하고 빵이 딱 떨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는 염려하지 않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안 들어준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음식은 떨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이 고아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시리라. 아침 식사 시간이 가까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소식이 없어요. 그러나 상을 다 차려놓게 했어요. 그리고 나자 갑자기 띵동 하면서 갑자기 트럭이 왔는데 그 트럭에 그냥 빵과 우유를 가득 싣고 있는 그러한 후원자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러한 기적이 그야말로 그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전투 기도를 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함에 그냥 다 공급이 된 거예요. 뭐 그의 그 간증을 읽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인 찰스 벌전 목사님은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부대가 바로 지하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권세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교회 태버나킬 교회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담임했는데 그 교회 성령의 임재하고 마귀의 공격이 물러날 것을 기도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그 지하에서는 기도부대가 그냥 계속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중보 기도의 역사,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 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효과를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학적입니다. 이건 크리스찬 사이언스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샤머니즘적인 게 아닙니다. 어떠한 뭐 요술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성령 안에 역사하는 과학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면, 성경에 신명기 32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가 천을 쫓고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투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의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2,000명이 아니라 몇 명? 만 명이라는 겁니다. 만 명. 세 사람이면 10만 명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러쿵저러쿵 먼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병이 났을 때도 이 의사, 저 의사, 누가 나를 고쳐주는 의사가 있나 명의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시란 얘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목사님을 찾아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찾아서 그 목사님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 예? 바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거예요. 범죄했을 때 회개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면은 혹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병이 낫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떡한다? 나타난다 이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강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그야말로 백병전을 치르는 거예요. 백병전을 치르는. 근데 그 백병전을 치르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의 화염방사기로 그냥 그 이오지마 섬을 탈환할 때 미군들이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굴 속에 숨어 있는 그 일본군에게 그냥 화염방사기를 대고 거기다가 그냥 한포 사격으로 그냥 수십만 발을 그냥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가서 화염방사를 끼고 들어가서 그야말로 완전한 섬멸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투 기도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해병대 훈련을 받으면서 이 전투 총검술, 전투 수영, 전투 행군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군대보다도 벌써 총검술이 다릅니다, 이게. 막 벌쩍벌쩍 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합 소리도 뭐 하나 둘이 아니고 악악악 하면서 그냥 그렇게 나가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과가 있다 이겁니다. 왜 특수부대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강력한 전과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평소에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적을 이건 기적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되 무슨 기도? 전투 기도를 배워야 돼요. 전투 수영을 할줄 알아야 돼요. 전투 행군을 할줄 알아야 돼요. 전투 마라톤을 할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전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마귀의 진은 물러가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랬어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함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문제의 산을 향하여 이 산아 거기서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선포하게 될때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은 사실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양자역학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이 자연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신념으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요 원수의 능력을 통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 속지 않는 유일한 길, 이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또한 은혜의 길이요, 응답의 길이요, 여러분이 병에서 노연하는 길이요, 여러분이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가기 위해서는 접수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의사에게, 이 의사 선생님에게 내 몸을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의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드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아픔과 모든 실패와 모든 질병의 근원, 이런 것들을 도말해버릴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라는 것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교회에 있을 때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침대 안에서, 내 청소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모든 오는 길, 가는 길,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길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내 자신을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수동적으로 그걸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각색 질병은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해방하는 역사는 떠날지어다. 모든 음란의 영, 교만의 영은 떠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공격하는 흑암의 권세는 내게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전투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할 때 모든 저주의 역사는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저주하고 내가 잘못되고 실족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저주의 역사는 한 길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고 만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방패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전투적인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